이렇게 입고 갑니다. 어몽 니트, 곰돌이 니트에 얘는 제가 저번 그 설 연휴 시작 전에 자라에서 구매를 한 거고 코트는 온앤온 제품입니다.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. 비빔밥을 한 그릇 뚝딱 했고요. 오자마자 밥을 먹었고 지금 시간이 5시 51분. 아직 6시가 안 된 시간입니다. 이거는 어제 동생이 저 먹으라고 준 거라서 지금 먹으려고. 오늘 2월 18일 일요일인데요. 저는 오늘 친구네를 갑니다. 저희 대학교 친구들 진짜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거여서 지금 사실 차를 끌고 가면은 30분이 안 걸리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하면은 거의 1시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. 근데 차가 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운전은 오늘 왠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뚜벅이로 열심히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준비하신 거 좀 찍겠습니다. 아주머니, 네. 칼질을 얼마나 잘하시나 한번 볼게요. 이 아주머니 일 잘하네. 야, 잘 구했다, 잘 구했어. 다음에 또 와주세요. 여기 식은 얼마라고요? 사모님? 470g. 물 400ml. 물 400ml. 어? 승리다, 승리. 뭘 사왔어? 야. 뭘 사왔어? 너 좋은 구경 놓쳤어. 너 인마. 왜? 너. 나도 놓쳤어. 좋은 구경 놓쳤어. 아주. 빨리 와야 빨리. 그러니까. 야, 12시에는 와야지. 그리고 인사해봐. 안녕하세요. 다들 태연이. 태연이가 참 맛있어요. 그죠? 네. 지금 찍고 뭐? 있는 거야? 아, 찍고 있는. 선호가 찍어줄래요? 영상이나 알지? 아, 선호이 이제 몇 학년이야? 돼요? 이제 3학년 돼요. 진짜야. 너 12시 반에 왔을 때부터 내가 좀 마스크 없이 신나서 신나서 혼자 뛰어온 거지. 어. 왔다. 아, 왔다 왔다. 아, 야, 싸운데 싸웠어. 조이! 이게 지금 뭐야? 진짜 완전체는 우리 너가 인사해. 오랜만이야 진짜. 그러니까 아니 나 지금 이제 잘라야 된다 그랬나? 너무 매운맛 싫어? 배경화면을 바꿨습니다. 태영이로. 오늘 3월 1일 휴일이라서 회사를 안 갔는데 내일 건강검진을 받아요. 대장내시경도 하기 때문에 속을 싹 비워야 돼서 오늘 아침은 흰죽을 먹고 악명 높은 대장내시경 약을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역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비위가 조금 센 편이긴 해서 근데 저 대장내시경도 비수면으로 신청했거든요.
뭐 한번 해보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아무렇지 않게 신청했는데 다들 너무 놀래더라고요. 아무튼 그래서 지금 죽을 좀 먹고 내일 건강검진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 있네요. 카스테라 몇 개 사? 몇 개 사야 되나? 두 개 두 개 먹어? 물이랑 카스테라만 먹어야 되네. 물이랑 먹자. 먹자. 한 시간 남았어. 자. 이거 여섯 개 산 거야. 여러분 준비하세요. 똑똑똑. 약 드실 시간입니다. 나이트 콜 액은 마지막에 먹고 이거 하나랑 물 1리터 먹으면 됩니다. 뚜근. 물을 수시로 하세요. 먹습니다. 각자 1리터씩 먹어요. 일단 녹인 다음에 사이다 향인데? 그래? 아유 괜찮네. 이온 음료 같은데. 아 그래? 많이 좋아졌다. 옛날에 이렇게 먹다 내가 다 토했어. 괜찮아? 야 지금은 먹을만해. 이온 음료 같아. 먹어야지. 물을 또 1리터 먹고. 됐어. 나도 1리터 먹었네. 됐어. 완전 아니 물이 탈 것 같아 엄마. 물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지금 시간 약 2시인데 아까 조금 전에 도착을 했거든요. 제가 대장내시경을 비수면으로 하고 왔잖아요. 이거를 궁금해하실 분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저는 괜찮았어요. 너무 고통스럽지는 않았어요. 저도 조금 긴장이 되긴 했어요. 이게 사람들이 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니까. 근데 처음에는 이게 내 몸, 내 대장 안으로 뭐가 들어가고 있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게 대장이 꼬인 부분에서 들어갈 때 그 생리통이 진짜 심할 때 느껴지는 고통? 크게 한 번? 두 번 정도 있었고 그런 큰 고통만 빼면은 그냥 약간 내 대장 몸속을 뭔가 꿀렁꿀렁 꿀렁꿀렁 지나가고 있구나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만 들고 근데 들어갈 때 조금 아팠고 뺄 때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. 그냥 평온하게 있었는데 근데 이게 또 생리통을 여자분들은 겪어보니까 약간 그런 고통이랑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요. 배를 약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긴 한데 남자분들은 또 이거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더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거든요. 근데 저는 꽤 견딜만한 고통이다. 대장내시경 뭐 비수면? 생각보다 안 아프다.